이주민이 2만 명 넘게 거주하는 김해의 현실.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주민의 집, 수베디 여결아지 목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이주민의 집 대표 수베디 여결아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외모는 조금 다르지만 한국인으로 여겨질 만큼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수베디 목사. 네팔 국립 트리부반 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네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여러 기회를 생각하다가 한국의 산업연수생으로 가는데 어떤 광고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의 이주 노동자 신문으로 또 산업연수생 신문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충남 금산의 어떤 비닐 공장에서 약 2년 반 정도 노동을 했고 제 계약 시간을 끝나서 다시 국내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 신문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던 그는 한국에서 기독교를 접해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김해에서 주말에는 이주민 선교교회 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며 주중에는 이주민의 집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노동자를 살아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고 그때 당시 이주민을 돕는 아주 몇 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돕는 일만 해서 많이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주민으로서 스스로 이주민을 돕는 방향으로 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이 한국 정착이 되는 문제나 이런 것이 먼저 일하고 있는 단체에 찾아가서 같이 일하고 경험을 해서 많은 배우고 네, 그 어떤 이주민으로서 이주민을 돕는 역할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현실적인 차별은 많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이주민은 어느 나라 다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을 돕는 단체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입장으로 그분들의 심정과 그분들의 필요를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외국으로 와 있어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표현하는 어떤 자유가 많이 없고 언어적이나 문화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 정옥이나 또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방향들이 잘 몰라서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갈 곳 없는 친구들이 이제 쉼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노숙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베디 목사는 지난 2009년 11월 24일 네팔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 10년째 제가 이주노동자 인권을 여러 단체에 소속돼서 또 일했고 또 제가 혼자 나서서 일했는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비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제 부딪히는 거고 저는 비자를 특정 목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목적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일 더 효과적으로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또 한국에서 제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앞으로 이 세대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다문화를 위한 힘을 모아 김해 이주민의 집을 만들어 이주민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인권과 권익을 보호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 이주민의 집은 말 그대로 이주민들의
네, 사회단체를 지금 시작을 했었고요. 여기는 소속 인원들이 거의 이주민이고, 물론 이 단체를 돕는 선주민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제 저를 비롯해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이주민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자기들이 입장을 말할 수 있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활동이나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없어서 이 집은 그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갈 데가 없을 때 정말 자기네 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법체계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수베디 목사.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는 그렇게 하루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 인식이 변화고요. 이주 노동자가 노동자들이 원해서 한국 땅에 오는 건 아니고 한국 산업 현장의 노동자가 필요해서 정부의 정부를 MOU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필요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주면 좋고 또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의 어떤 차별성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똑같이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으로서 그분들이 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에 사는 동안 시민으로 어떤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사람들의 인식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베디 목사의 바람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